자, 이번에는 이 스핀들을 이용을 해서 지금 여기 보면 3mm 날을 꼽아놨습니다. 이런 엔드밀 날들은 최소 2mm, 뭐 2.5mm, 3mm 내가 원하는 두께를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요새는 이렇게 가구 문짝에 어떤 템버 모양을 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템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3mm로 고를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동 바이스 기능을 이용을 해서 3mm 고를 한번 계속 만들어 볼게요. 자, 조이스틱을 밑으로 내리면 파란색으로 변하면서 자 이제 스핀들 승강 장치가 작동을 합니다. 예, 재료를 눌렀네요. 자, 여기서부터 3mm씩 옮기면서 고를 한번 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철 3mm, 그 다음에 날이 3mm니까 홈도 3mm. 자, 이제 요철 부분을 조금 더 넓게 가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3mm에 요철 3mm, 홈도 3mm입니다. 자, 그러면 요철이 10mm가 나오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3mm를 옮겨주면 되겠죠?
자, 이것처럼 자동 바이스를 이용을 하면 내가 잔 눈금을 보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예 재료를 옮겨주면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한 예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 바이스와 스핀들 선강 장치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보링을 할 겁니다. 다보를 꼽는 자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촉가공을 해서 가구를 갖다가 장부 조립을 할 때 그때 정확한 위치에 보링이 돼야 되겠죠. 그 가공하는 모습을 예, 보링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제 이 위치에서 그냥 바로 위치를 잡고 200mm가 이동을 해서 예, 계속 내려가면서 보링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링 깊이는 10mm로 가겠습니다. 자, 간격지그를 이용하는 방법. 저는 이 간격지그에 세 칸을 옮겨서 예, 가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칸이면 약 한 83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처럼 자동 바이스를 이용을 하고 간격지그를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다보 자리나 어떤 보링 위치를 정확하게 예 이거는 거진 오차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손쉽게 예 보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동 바이스를 이용하는 영상이 저희 머신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 외에도 훨씬 많죠. 어떤 날물을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동 바이스를 이용하는 가공 방법이 예, 상당히 많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날물로 자동 바이스를 이용을 해서 가공하는 모습을 또 한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좋아요, 네, 구독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valley as a color crayon. We were running through the fields, you had flowers in your hand. We were all chasing phantoms.